연암이 문명 탐사를 하는 게 기본 목적이잖아요. 네. 중국 청나라 문명이 얼마나 고도로 발전했을까. 그러면 가서 이렇게 화려한 스펙타클을 보죠. 근데 그게 거기 사는 사람들의 삶은 아니잖아. 연암이 눈여겨본 건 뭐냐면 이 버려진 기와 조각을 이게 이제 막 이렇게 기와가 부서진 거 그걸 하나도 버리지 않고 이걸 갖고 정원의 무늬를 만드는 걸 본 거야. 아, 그래서 깨진 거를 연결하니까 뭐 물결 무늬도 되고 둥근 고리 모양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는 다 교통수단이 저거잖아요. 말로 이동을 하니까. 근데 말이 계속 이제 말똥을 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삼태기로 따라가면서 계속 말똥을 받아요. 말똥을 받아서 이거를 잘 이제 계속 모아놓으면 네. 이게 돈대나 축대가 되는 거예요.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아, 진짜? 그렇게 딱딱해요, 굳으면? 네. 그러니까 왜냐면 마르면 지푸라기를 먹기 때문에 그걸로 아프리카에서는 집도 지어요. 그렇죠.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리사이클링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대박이다. 기술력에 놀란 거네요. 평범한 서민이 이렇게 가장 그 버려진 쓰레기들을 모아서 자기 삶을 꾸민다는 거는 이 시대가 태평천하라는 거예요. 연암은 이걸 깨뜨려 본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들이 그냥 막 대형 건축물 짓고 막 그렇게 해서 막 만리장성으로 몰아치고 하면 제국은 번성해도 백성들은 너무 피폐해지죠. 그런데 백성들이 너무 자기 삶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질투심이 나서 돌아갈까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연암이 내가 평생 질투라고 말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심보냐 이렇게 자기를 다스리고 다시 여행을 하는 장면이죠. 이걸 하려면 그 얼마나 저변을 훑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열알기는 자맹과 접선의 여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밤에 사절단이 다 모였으면 밤에는 통금이 지나면 나가면 안 돼요. 그거는. 그런데 연암은 야음을 틈타서 계속 접선을 합니다. 다른 친구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다 떼놈의 나라라고 뭐 쳐다보기도 싫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야음을 틈타서 나가서 장사꾼들과 접선하고 밤새 필담을 해요. 필담이 요즘으로 하면 이제 채팅인데 무지하게 빨라요. 이 가느다란 붓으로 쓰면 뭐 한무더기가 그냥 그대로. 그런데 이제 그 한족 선비들을 만나면 한족이니까 만주족의 검열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막 대화하다가 명나라를 상징하는 단어가 나오면 촛불에 확 태워요. 그리고 먹어버려요, 찢어서. 막 이런 막 그 긴장이 넘치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누는. 다채로운 즐거움, JTBC.